안녕하세요. 지니TV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티그리스 강과 더불어 세계 4대 문명의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문명이 찬란하게 꽃피었던 곳이니 이 땅은 분명 축복받은 땅일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축복받은 땅을 절망의 눈길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상 최초의 왕국을 세우고 초대왕 사울을 거쳐 2대 다윗왕, 3대 솔로몬 왕 때에 이르러 최고의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6세기경 바빌론에 느부갓네살라는 강력한 절대군주가 등장하면서 위기를 맞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우리나라 성경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바로 그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베르디 오페라 나부꼬는 이런 유대인들의 시련을 그린 오페라입니다. 오페라 제목인 나부꼬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름의 이탈리아식 발음인 나부코도 노소르를 주인 이름입니다. 이 오페라에서 가장 유명한 곡은 흔히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으로 알려져 있는 가라 그리움이여 황금빛 날개를 타고라는 노래입니다. 바빌론에 잡혀온 유태인들이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고향을 그리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디아스포라의 노래입니다. 디아스포라는 자이건 타의건 살던 땅을 떠나 영원히 타향을 떠도는 집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근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이 나라 저 나라를 유랑하며 살았던 유태인들이 대표적인 디아스포라지요. 세상에 수많은 디아스포라의 노래가 있지만 저는 나부꼬에 나오는 이 노래만큼 듣는 사람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노래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 이 노래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것은 지난 2002년 제임스 레바인의 지휘로 공연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의 공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대에 거대한 돌계단이 있고 거기에 히브리 노예로 분한 합창단원들이 앉아있거나 기대있거나 혹은 누워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무대가 커다란 그림액자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정적인 무대를 만드는 것이 연출자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합창단원들은 미동도 하지 않고 노래를 부릅니다.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표정과 눈빛으로만 연기를 하는데 그 연기가 그야말로 압권입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으로 잡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에는 고단한 삶에 대한 절망과 고향 땅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절규하듯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율이 느껴졌어요. 마지막 소절의 여음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객석에서 브라보가 터져나왔습니다. 오페라 공연 중에 앵콜을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관객들의 열광적인 반응에 감동을 받았는지 이례적으로 같은 노래를 한 번 더 부릅니다. 이제 그 공연 영상을 올립니다. 오래전의 영상이지만 지금도 볼 때마다 여전히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 합창단 단원들의 노래와 연기에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습니다. 앵콜을 부르기 전에 합창 단원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세요. 노래가 끝났지만 계속 표정으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프로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멋진 영상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이 노래를 부르며 고향을 그리워하던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아스포라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디아스포라가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선 땅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이 언젠가 사랑하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띄워드립니다.